우리가 배추도 좋아야 되고 농산물도 좋아야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육수가 그냥 물로 내는 게 아니라 네. 멸치와 디포리, 황태 육수로 이 깊은 맛을 내면서 육수까지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깊은 맛이 나네, 감칠맛이 좋네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육수 때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자, 김치 이렇게 보시면 배추 상태도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빛깔도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했기 때문에 예, 깔끔하고 정갈한 윤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예. 고객님 보세요. 제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맘때 이런 소리가 진짜 그리우실 거예요. 아삭 하고 잘리는 요 느낌. 네. 정말 잘 절여서 와, 재료가 진짜 살아있네 요 느낌 보이실 거고요. 빛깔하며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거 받아보시잖아요. 요맘때 입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 요거 한쪽만 딱 정말 찢어서 딱 드셔보시면 예. 야, 요 도망갔던 입맛이 진짜 제대로 찾아오는 건가요? 그 느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갓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오자마자 예. 저는 저희 아이 먹여봤거든요. 아이들도 좀 김치 굉장히 잘 먹잖아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거 좋더라고요. 가장 김치에서 또 맛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자, 요거 거예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요맘때 엄마들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예전에 김치 담가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여름에. 어우, 정말 바삭바삭하면서도 그 시원한 느낌까지. 그쵸? 역시나 입맛 없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네. 새김치라고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생김치 드셔보세요. 자, 생김치로 배추김치가 무려 8kg. 요것만 오늘 가격 받아가셔도 좋은데 여기에 알타리 김치도 사실 따로 담그려고 하면 손질이 총각김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총각김치도 오늘 2kg 15,000원 네. 상당 보내드리고 여기에 마늘김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거는요 우리가 뭐 칼국수집 갔을 때 저는 그 유명한 칼국수집 가면 요 진짜 마늘김치 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요 마늘값이 비싸서 안 돼 하시는데 마늘 예. 많이 넣어서 예. 정말 맛있게 이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예요.